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자리하고 있는 충남 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2005년 개소한 이곳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특화 분야 기업 유치, 또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2D 및 3D 관련 지역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 활용돼서 스마트 입체 영상 산업 거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해 100여 종의 첨단 장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 테크노파크 영상 미디어 센터. 이곳은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컨텐츠 지원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담았습니다. 센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의 하루 업무는 회의와 함께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주제부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기술 지원에 대한 회의 후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리 장 팀인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 기업재단에서 이번에 한국일자로 관련법 사업을 하고 장원입니다. 뭐 짧은 지식이나 경험이지만은 팀실 일단 언제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영상 신문 방송학 쪽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학교 전문대학에서 4년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실무적인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센터 구축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학교를 그만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실무적인 것들, 그 다음에 현장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이곳은 사업 운영팀이 일하는 사무실인데요. 직원들 모두 분주히 일하고 있네요. 기술 지원 전문가로 촉망받고 있는 안창호 대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사업을 이제 수혜를 좀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도 기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를 희망해서 여기 센터로 이제 소속돼서 지금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안창호 대리는 이곳 입주 기업 중 하나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기업 지원에 흥미를 느껴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지원 전문가로 제 자신을 좀 발전을 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남에 있지만 충남뿐만이 아니고 일단 충남에서 많은 기업들을 일으키는 게 이제 목표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육성해서 수출도 하고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좀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이곳으로 전직한 김영근 대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김영근 대리는 현재 기술 지원팀에서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중 김영근 대리의 전공은 특수 영상 제작 지원과 색보정입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급히 가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지금 DI실에 어제 작업하던 단편영화 그 색보정 마무리 작업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곳은 특수영상 제작실입니다. 색보정을 할 수 있는 DI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수영상 제작을 위한 작업실이 이곳에 있는데요. 김영근 대리는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영상 작업을 하며 보냅니다. 기업이나 감독이 기술 지원을 신청하면 그 작품에 컴퓨터 그